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최상의 정밀함, 퍼포먼스, 사운드 이 모두에 대한 안목을 갖춘 연주자를 위해 팬더에서 새로 개발된 아메리칸 울트라 시리즈는 완전히 새롭게 개발된 컨투어 바디와 S1 스위치, 트래블 분리도 회로 울트라 노이즈리스 픽업이 채용되어 더욱 다양하고 현대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팬더 아메리칸 울트라 시리즈 중에서도 최고의 범용성을 자랑하는 아메리칸 울트라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모델을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이렇게 두 대고요. 네.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팬더 USA 아메리칸 울트라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모델.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70주년 울트라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모델입니다. 아주 외관도 예쁘고요. 그죠. 둘 다 이 팬더 같지 않은 외관. 그죠. 그리고 이제 팬더가 요것도 우리가 다 해먹겠다. 네.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가보죠. 좋아요. 지금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네. 실제로 구입한 친구들도 많은데 정말 좋아요. 이게 지금 줄 세팅이 조금 높거든요. 네. 조금 더 높아서 지금 울트라보다는 약간 좀 소리가 뭉뚝할 수는 있습니다. 네. 가보죠.
좋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저는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50년대, 60년대 전설적인 뮤지션들이 실제로 당시에 그냥 팬더 오리지널 모델이랑 그때 당시에 이런 기술력이 있어서 이렇게 기타를 똑같이 이 울트라 시리즈로 출시를 했다면 어떤 기타를 골라서 썼었을까 라는 궁금증이 갑자기 생겼어요. 연주자에 따라서 취향은 다 다르잖아요. 하지만 지금 현대의 연주자들, 특히나 팬더를 선택하는 연주자들 중에서는 은총 씨처럼 직업이 아예 세션이기 때문에 이 피로에 의해서 기타를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자기 취향으로 기타를 고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죠. 저 같은 경우도 정확히 빈티지 사운드가 뭔지는 모르지만 아, 난 빈티지한 게 좋아. 이펙터 같은 경우도 디지털, 복잡한 디지털보다는 직관적인 아날로그가 좋아 라고 생각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출시됐던 모델도 빈티지가 아니고 현재적인 현대 모델이고 이 친구도 당시에 출시가 됐다면 연주자들은 어떤 모델을 선택을 했었을까라는 문득 궁금증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현패님 되게 좋은 그 약간 생각 네. 발상인데 근데 사실 정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60년대로 돌아간다고 네. 했을 때 이제 50년대 기타가 불과 생산된 지 얼마 안 그죠? 됐을 때 네. 것이고 그 당시 기타리스트가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빈티지 기타 빈티지 기타지만 그때 당시 때 그럼 그게 빈티지 기타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최신 그죠? 공상품 그죠? 기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신 기종이죠. 그러니까 최신 기종의 모델들을 그 당시 뮤지션들이 썼던 거고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비틀즈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뭐 비틀즈 사운드가 죽인다 뭐 하지만 그 사운드를 또 재현하고 싶다. 맞아요. 그런 네.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또 맞습니다만 비틀즈도 그 당시 때 최신 기술로 요구한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답습하고 이제 막 팔로우했던 모든 뮤지션들은 그 당시 때 제일 좋은 장비 쓴 거죠. 그 돈이 많은데 제작비도 많이 그죠. 쓰고 가장 높은 퀄리티로 앨범을 만들어서 관객 청자들에게 들려줘야 하는 의무감도 있고 그래서 제일 좋은 장비 네. 그 당시 나왔던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명반이 되면서 네. 이제 그때 썼던 장비들이 이제 명기가 그죠, 되고 그죠. 어떤 하나의 앨범이 이제 히트를 치니까 그러면 그 똑같은 거예요. 그 앨범에서 무슨 장비 썼어? 다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엔지니어든 뭐든 아 이번에 이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녹음했더니 이런 결과물이 나오더라. 그들끼리 소통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막 회의하고 뭐 그리고 만나고 뭐 자신들만의 노하우가 계속 쌓이면서 서로 뭐 이 스튜디오 갔더니 이 엔지니어는 이렇게 하고 저 엔지니어는 저렇게 하고 저것처럼 기타리스트도 똑같았던 게 왜 그 이제 70년도 때부터 그 팬더 기타가 개조된 게 맞냐면 그때부터 이제 하드락이 출범하기 그렇죠? 시작했죠. 네네. 하드락이 이제 출범하고 점점 기타리스트들의 이제 테크닉 기타리스트가 이 어떤 밴드의 꽃이 되는 그 음악의 그 가장 중요한 그쵸. 요소.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DAW를 잘 만지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운드 샘플을 잘 활용하고 더 멋진 곡을 만들어내고 아이디어가 번뜩일 때마다 사운드를 막 우와 환상적이게 만드는 것처럼 그때는 현장에서 라이브가 됐던 거나 레코딩이 됐을 때 사람의 연주력을 통해서 그쵸. 이 음악이 됐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타리스트들이 그 당시 때 이제 존경받고 이제 그리고 우상화되고 이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타의 어떤 그런 수요라던가 이런 것들도 많아졌을 것이고 요즘은 기타가 힙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힙하다는 건 좀 다른 뮤지션들의 그게 많은데 그 당시 때는 이제 기타를 친 행위 자체가 굉장히 멋있는 행위였고 힙한 거였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 기타가 그 당시 때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오히려 예를 들면은
6위 빈티 그러니까 우리 6위 우리가 네. 말로 한 6위 빈티지 스트라토캐스터라는 모델이 있고 이 모델이 있으면 네. 과연 6위가 잘 팔렸을까라는 저는 의문은 들어요. 왜냐하면은 락 그 당시 때 연주자들 보면은 어 더 뭐 사이키델릭한 것부터 해서 막 그런 뭐랄까 자신의 감정 표현을 극단적으로 뭐 정교한 연주보다는 그때는 진짜 완전 오히려 감정적 날거 그대로 했기 때문에 튜닝도 잘 안 나가고 과격한 아밍을 해도 기타가 그쵸? 버티고 그리고 하이 포지션까지 연주하기도 편한 데다가 어? 칭칭음 이게 뭐야? 어? 홈보컬로 갔더니 리프로는 소리가 더 시원하게 나고 이게 이 기타가 그냥 그 전에 그냥 그대로 나왔으면 오히려 전통적인 스트랫의 하나의 범주로 저는 들어갔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으로 대단한 모델의 기타라던가 그리고 뭐 에릭 클립턴 블랙키만 보더라도 그 에릭 클립턴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 조립해서 네, 만든 게 블랙키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에릭 클립턴 시그네처 모델은 저기 노이즐리스 픽업에다가 미드 부스트까지 네. 들어간 기타가 됐죠. 그리고 제프백 같은 경우도 아밍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하는 기타리스트고 그래서 결국 제프백 시그네처도 보면은 여기 너트도 여기 롤로 돼 있고 네. 헤드머신도 락킹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그 당시 때 기타리스트들이 연주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타에 요구하는 게 많았다는 거죠. 근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손으로 다 그냥 커버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60년대 나왔으면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락의 발전이 더 좀 더 빨랐을 것이다. 마치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어떤 기술력이 10년이 더 빨리 풀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우리가 했던 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10년이 다 당겨졌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이 기타가 그때 갔으면 음악 발전이 훨씬 더 빨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참 재밌는 주제였던 것 같고요. 제가 그냥 번진 주제였지만 저도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멋진 시리즈고요. 어떤 음악이든 너무나 멋있게 소화할 수 있는 두 종류의 기타를 오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관공부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